신기하다. 너무 궁금한 게 호동이 형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하고 여기 수근이 형도 있는데 왜 신서유기로 컴백 안 하고 왜 집사부일 채로 갔어? 아니 뭐 신서유기에서 딱히 일단 연락이 없었고 뭐 호동이 형이 나를 원하긴 하지만 아직 이승기가 군대를 갔다 와서 감을 잃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냉정하잖아. 내가 볼 때 여러 가지 좀 계산이 있던 시츄에이션이 아닌가. 다른 데서 일단 자리를 잡아왔고 고장대를 데려오겠다. 약간 이런 느낌. 한 거지 이제. 이게 아주 좋은 타이밍이거든. 봄에 갈 사람이 없어. 그래가지고 뭐 아니 요새 다시 하거든. 드라마 끝났으니까 이제 예능 열심히 하면서 쉬는 시간에 이제 또 드라마 할 거야. 또 드라마 할 거야. 아니 그래 그 하기 전에. 또 드라마 할 거야. 또 드라마. 직접 드라마 안 되면 영화 할게요. 드라마 안 되면. 영화 드라마 들어가기 전에 받아. 냄새 맡으러 가자. 아, 사주 봤는데 바다 안 맞대요. 어? 사주 봤는데 바다 안 맞대요. 구글! 산. 야, 구글을 극복하는 거야! 공기야, 좀 전에 산이라고 그랬지? 산, 산. 위험해. 그... 산총사로 바뀌어. 어, 산총사로 생각하고 있어. 어디 봐! 집만 좋아. 집 총사 아니 근데 진짜 제대 이후에 전화를 안 했어? 아니 했죠. 전화는 했어. 전화는 했지. 근데 아니 이제... 왜냐면 전화 통화해가지고 우리 그때 막 영상 자꾸 승기 말 막지 마봐. 어, 어떻게 된 거야? 아니 일단 야, 승기 앞에서 그러지 마. 야 너도 내가 놀랬단 말이야. 아니 왜냐면 내가 기억하던 이 강호동 학생은 아니지. 이 사관 학교장이었거든. 사관 학교장의 어떤 카리스마와 어떤 이 덤빌 수 없는 절대 권력. 안 돼, 이 녀석들! 혼나! 알았어. 그럴 수 없어? 알았어. 그 멋진, 강한 형이었는데 여기 와서 좀 쩌리가 된 것 같은 느낌. 쩌리. 요새 호동이 내가 될 거 있어. 나중에 다시 돌려줄게. 민라인이야, 민라인. 민경라인, 민라인. 아니, 진짜 이 둘의 활약이 어마어마하더라고. 아니, 진짜. 많이 웃음해졌어. 이 형이 선물 이런 거 진짜 모르고 못하고 그러는데 승계 군대 갈 땐가 언제 형이 뭐 선물 주지 않았었어? 어, 그때 진짜 감동이었지. 블루투스 스피커 선물해줬지. 블루투스 스피커가 아직도 내가 잘 쓰고 있는데 되게 투박하게 나한테 군대 가기 전에 딱 전해줬었거든. 따뜻하다. 그러니까 좀 이렇게 호동이 스타일을 보면 좀 이렇게 은근히 되게 은유적으로 좀 많이 표현을 하는 것 같아. 내가 말투가 사람을 대할 때 화법도. 와우.